네, 안녕하세요, 이필입니다. 네, 오늘은요, 시티즌 깜선이에요, 깜선. 네, 깜짝 선물 주는 말이고요. 제가 비닐을 이미 뜯어버려서 그냥 물건만 소개해드릴게요. 일단 이건 오피피 봉투고요. 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, 여기는 노끈이 들어있어요. 뭐, 다이소에서 산 것 같은데, 제가 이거 엄청 많이 필요했었어요. 솔직히 이거보다는 그 엄청 작은 지퍼백이 필요하긴 했지만, 이거는 빵 질감 표현할 때 쓰라고 있는 칫솔 같은데 새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미니어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칫솔은 저는 이걸 쓰긴 하는데 이게 좀 낡았잖아요? 그래서 얘는 안 쓰고 그냥 얘로 바꾸려고요. 또 이제 얘네들 먹거리인데 그것도 이제 두 개인가? 그 정도 먹어서 또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. 트윅스, 이거는 안에 잼인가? 그리고 들어있던 거, 이거는 바카 사탕 먹어봤어요, 이전에. 이거 맛있는데. 이건 또 케이트하고 알약틀, 플라스틱 도구 칼이라고 써있네요. 도구 칼, 네. 혹시 알약틀 보이시죠? 또, 이거는 도트봉 같은 거죠, 이거는. 또 케이스트 이렇게 요즘 이런 거 한 사람 잘 안 보이던데 아마도 이건 똥 수제 토핑이라네요. 혹시 애호박 있고요, 미역 있고 그냥 파 같은 거 있고 당근 보여요. 또 이거는 스펀지 샐러드라는데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아마 만들었을 걸요. 잘 만들었. 잘 사용하도록 할게요. 그러면 좀 소소하긴 해도 은근 푸짐해 보이는 깜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